보살이 윤회를 싫어하는 건 보살의 제일 마업이라고 돼 있어요. 제일 마경이든 아주 마구니에 빠져버린 짓이 보살이 윤회 싫어하는 겁니다. 대승불경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보살의 임무가 뭐예요? 열반에 드는 게 아니에요. 이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육바라밀로 자기 내면을 육바라밀로 먼저 만든 다음에 불국토를 이룬 다음에 다른 중생들의 마음에 불국토를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돕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주를 장식하는 거예요. 장엄하게. 불국토가 장엄한 불국토가 계속 그 보살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한 개만이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오겠죠. 역량껏. 그 짓을 해야 되는데 보살이 아, 저 도저히 못 해먹겠어요. 열반에 들래요. 라고 하는 개념이 돼버려요. 대승에 오면 절대 열반을 추구하고 윤회를 꺼려 하면은 그 순간부터 보살 자격이 없는 게 됩니다. 발상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보살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중생들은 지금 할 줄을 몰라요. 어떻게 장식을 해야 될지. 도배도 할 줄 모르고 막. 여러분만 알아요. 이 우주를 육바라밀로 물들이는 법을 여러분만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뭘 서원하셔야겠어요, 그러면? 죽으면 뭘 서원해야겠어요? 좀 쉬었다 빨리 와서 또 도배해야죠. 아시겠어요? 발상이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근데 지금 한국 불교는 이게 섞여 있어가지고 막 열반에 또 돌아가시면 열반에 드셨대요. 그럼 우주 못 나오는 거예요 다시. 지금 스님들 돌아가실 때 열반에 드셨습니다라고 말하시면요 다시 못 나오는 거예요. 개념이 다른 말이에요. 열반에 드셨다 빨리 오세요라고 열반 잠깐 열반에 좀 쉬시다가 빨리 다시 나오세요라고 해야 대승보살도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왜? 임무가 이거니까 빨리 오셔야 돼요. 그동안 제가 하고 있을 테니까 좀 쉬었다가 그거 뭐 좀 그 콜라 한 잔 빨고 빨리 다시 오셔야 또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주가 지금 전쟁 중인 거예요. 아마게돈이에 계속 보살은 마와 마구니와의 싸움이에요. 마가 이기느냐 육바람이 이기느냐 지금 탐진치와 육바람이 싸워요. 뿌리가 하나라고 했죠. 대승에서는 탐진치도 참나의 작용이지만 그러니까 마를 둘러보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 마음에서 마를 극복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깨어서 탐진치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계속해서 육바라밀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 작업을 보살이 안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는요. 완전히 타락해버려요. 지금 여러분 그 보살 안 와도 우리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시면 끝없이 보살들이 와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게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생심이 업장이 어마어마해서 보살들이 와서 도와도 또 그 보살 음모 걸어서 또 없애버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시오패스와 이 보살 간의 전쟁이죠. 영적 전쟁입니다. 종교 간의 영적 전쟁이 아니고 소시오패스와 보살 간의. 그래서 이 모든 종교는 사실은 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시오패스와 싸우기 위해서 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살로 막 선비로 투입됐다가 저 와가지고 이번에는 보살이 그런 거예요. 고려 때 불교 보살로 활동하던 보살이 있다 오면 스님으로 활동을 죽었다가 다시 이제 지금 태어나면 어디야? 조선이야? 그럼 뭐 입고 가야 돼? 그 가 쓰고 가. 그럼 가 쓰고 또 가는 거예요. 어, 딱 왔더니 다시 죽어서 또 다시 가. 지금 대한민국인데 저 교회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럼 목사 옷 입고 가든지 신부님 옷 입고. 보살도는 그런 거예요. 이걸 화엄경은 알아냈다. 그래서 중생들은 왜 그 화엄경 입법계품에 중생들이 그대로 보살이며 거기에 심지어 다른 종교인들도 53선지식에 넣어놓는 거예요. 지금 목사로 와셨을지 보살이 신부님으로 왔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종교 아니야라고 거부한다는 거는 대승보살이 뭔지도 모르시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2000년간 경전이 눈 뜨고 다 보는데도 못 알아채는 신비한 가르침입니다. 대승이. 다 보면서도 몰라요. 심지어 절에 가면 다 보살이라고 불러주는데도 몰라요. 그냥 가면 그냥 애따 보살이다잖아요. 보살님. 근데 보살이 뭐 하는 건지 잘 모르시는 사실. 엄청난 얘기거든요.